오늘은 귀여운 꼬마 눈사람을 주제로 쉽고 맛있는 오레오볼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오레오를 푸드프로세서에 넣고 가루로 만들어주는데요. 믹서기가 없다면 그냥 지퍼백에 넣고 밀대로 부셔줘도 돼요. 깨끗한 믹싱볼로 옮긴 다음에 요거트를 넣고 주걱으로 잘 섞다가 이렇게 반죽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지름 3cm 가량의 오레오볼로 하나씩 매끈하게 뭉쳐주세요. 그리고 냉동실에서 20분간 굳혀줍니다. 눈사람처럼 새하얗게 코팅을 해줘야겠죠? 화이트 코팅용 초콜릿을 중탕하고 오레오볼을 하나씩 코팅해주세요. 저는 초콜릿 디핑 포크란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그냥 일반 포크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코팅하고 나면 검은색이 살짝 비칠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코팅을 해주세요. 다 굳으면 바닥 부분이 흐른 초콜릿으로 납작해지는데요. 눈사람이 살짝 녹은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연출을 위해 그대로 두는 게 이쁜 것 같아요. 스프링클로 예쁘게 얼굴을 꾸며볼 건데요. 마땅한 스프링클이 없다면 초코펜으로 예쁘게 한번 그려보세요. 아까 중탕하고 남은 초콜릿을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눈과 코, 입을 찍어주고 차례로 하나씩 붙여줘봤어요. 그리고 머리 부분에는 비스듬하게 미니 오레오로 장식해봤어요. 정말 귀엽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눈과 코, 입을 하나씩 붙여주고 미니 오레오로 마무리하면 돼요. 완성! 자, 이제 예쁘게 완성된 이 꼬마 눈사람 오레오볼을 이런 작은 비닐 포장지에 넣어서 선물해보세요. 겨울 디저트 선물로 좋을 스노우맨 오레오볼 어떤가요? 마음에 드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